미래 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1주차 유니콘 기업, 2차 시 유니콘 기업의 분석과 성장 비결.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도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소셜 커머스를 비롯한 카쉐어링 서비스, 부동산, 교육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이템과 전략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투자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한 효과성과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기업의 가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향한 투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붐 역시 조성되었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장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조기 선점 및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스타트업 기업. 그 미래 가치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부터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혁신, 모방, 그리고 변형의 유니콘 성장 키워드와 유니콘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또한 유니콘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의 시사점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도전해야 할지를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의 성장 키워드, 혁신, 모방, 변형. 유니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보면 그들의 성공 혹은 성장 키워드를 창조적 혁신, 창조적 모방, 창조적 변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로 투 원의 창조적 혁신형이란 제로, 즉 없는 것에서 원, 한 가지를 만든다는 의미로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안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주로 미국의 유니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헌드레드, 100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 성장한다는 의미의 키워드인 창조적 모방입니다. 주로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원투엔드의 창조적 모방형은 선진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모방하여 현지 시장에 응용하고 해외로 확장한 예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또는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의 이점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현지화 및 혁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텐센트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마화텅은 남들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릴 때 우리는 고양이를 본떠 호랑이를 그렸다라고 말을 하며 중국의 모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원투원은 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 하나 즉 창조적 변형을 통하여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여 성장 및 성공한다는 의미로 주로 유럽의 유니콘 기업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원투원의 창조적 변형형은 영국의 핀테크 산업을 주도로 기존 사업의 경쟁 우위를 레버리지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화에 집중하여 스타트업의 거품을 경계하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 창조, 변형의 세 가지 형태로 유니콘의 성장 키워드를 나눠보았지만 그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거나 혹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방도 혁신이고 창조도 혁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가치 창출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춘에서 발표한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30위인 중국 유니콘 기업인 디디추싱은
모방기업에서 혁신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디디추싱 CEO의 성공을 위한 조언이 담긴 인터뷰를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얼마 전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후발주자인 디디추싱이 우버의 중국법인 우버차이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디추싱은 이제 포춘이 발표한 올해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30위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모방기업의 이미지에서 혁신의 어떤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디디추싱의 류칭 사장은 경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면서 어디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디추싱 CEO의 성공을 위한 조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Cities in Beijing are so big. The existing transit system just cannot support it anymore. And providing unique tailor-made service to everyone, that's the impact we're talking about here. In China, we are serving 1.3 billion people. And we're providing a solution today to 800 million urban Chinese. I've been investment business for 12 years, and you know, Didi was the last opportunity I took a serious look at. And at that time, I told myself, this is China's mobility future, and this is probably the only chance can be part of a history. I always think competition makes you stronger, right? We love competition, and it makes you more focused. But you know, my favorite theory is when you have competition, you're in a hurdler's game. You just need to focus. You don't keep looking back, looking aside. You will fall. You just keep looking where you want to go and what's the uniqueness you can provide. If there's one thing I've learned along the way is how do you align one's personal interest with the corporate interest? For example, in Didi, our mission is to provide this, you know, more comfortable, convenient, affordable service to everyone. And how do we relate it to every employee? How do they feel we are doing something really meaningful? This is so much fun. I like to do it. There is a strong connection, but you need to find it. In the business world, there will be a lot of hiccups,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I think you need to have a strong heart to stomach everything. 유니콘 투자 증가 분석. 이번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하여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할 거라는 예상 속에서 거둔 과거의 큰 성공 사례. 두 번째, 벤처 캐피탈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해도 뛰어난 해안을 갖고 있다는 명성을 얻기 위한 트로피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인한 풍부한 자금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저금리 저성장에 따른 대체 투자의 폭발적 성장이 유니콘들에게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과거의 닷컴 버블과 최근의 유니콘 테크 버블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즉, 유니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닷컴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없이 단순한 아이디어 위주였다면 현재 유니콘은 다양한 산업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는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이나 빅데이터, 헬스케어, 드론 등이 그 실제 모델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분포로 건강한 경제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콘 창업자나 경영자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성공한 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거나 MS,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성공기업 경력자들을 기업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 전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 실제 케이스죠. 이러한 현상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많은 유니콘 기업이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도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니콘 기업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 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고 상장을 하기에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 효과보다 상장 비용이 더 클 수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장하면 창업자의 의도대로만 기업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의 시사점. 유니콘 기업은 창조적 혁신, 변형, 모방 등을 통하여 시장의 확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단기간 내 성장하였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초기 시장 선점 또는 틈새 시장 확보를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니콘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시장 선점이 기업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을 기존 전통적 산업에 융합하여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으로 유니콘 기업들은 린 스타트업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최적화 및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니콘 기업은 시장의 확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특징을 지닌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도전.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분석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조기 선점 및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에서의 조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며,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관촌 등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천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국내 유니콘도 해외 투자 유치 발판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가 글로벌화로 진전되기 위해선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해외 벤처 투자의 유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책적으로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젤 투자 등 민간 벤처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금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정부와 은행 중심의 지원 및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인수 활성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의 풍부한 자원과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촉진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다음에 유니콘 투자 대기업 표를 살펴보세요. 61.7%의 해외 유니콘이 최소 하나 이상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해외 대기업의 유니콘 투자는 2012년 9건, 10억 7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67건, 205억 3,400만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융합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규제 완화와 시장 재편 및 융합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도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혹 초기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불법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야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 등 시장 초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불법 논란으로 한때 비즈니스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을 하거나 국내 스타트업 혹은 기존 벤처 기업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창업자, 기업가, 정부가 참고해야 할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인터뷰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발췌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으로는
벤처 기업계는 지난 한 해 신설 법인이 9만 6천 개, 벤처 투자액은 3조 원을 돌파하여 좋은 환경처럼 보였으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벤처에 대한 많은 정책 간섭과 규제로 인해 성공에 대한 기대치, 즉 자아 실현에 대한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창업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 폐지를 통해 인재가 벤처 기업으로 유입되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안 회장은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단순히 창업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잘 성장하고 있는 성장형 벤처를 지속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유니콘 기업, 1차 시 유니콘 기업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주차 유니콘 기업, 2차 시 유니콘 기업의 분석과 성장 비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